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영상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영상을 보고도 내사중결한 경찰관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영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11월 6일 만취해 택시로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욕설합니다. 아, 그거 다 찍혀.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택시 기사야, 택시 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신고할게. 그래. 이전 차관은 폭행 이틀 뒤 기사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죄가 무거운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고 기사에게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 폭행이 이뤄진 걸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전 차관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 택시기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보고도 안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중결해 특수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무죄 나온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경찰관이 무능하고 불성실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법리를 제대로 몰랐지만 상관 중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없어 책임을 모두 담당 경찰관에 전가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